자,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는 유리식 개념하고 약간 달라요. 실제로 함수 개념이라서 내가 얘기했죠. 어떤 함수든 특징만 잡으면 됩니다. 특징만. 그래서 그 특징만 쌤이 언급할 거고, 일단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만 먼저 봅시다. 유리함수는 일단 우리 아까 했던 유리식은 당항식과 분수식으로 나눈다 했고, 맞죠? 그 유리함수도 당연히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배울 내용의 유리함수는요,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유리함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올 건 아니거든요. 얘는 유리함수가 뭐다라고 해놓은 거고, 정의역은 당연히 대부분 다 실수 전체 집합인데, 유리함수의 같은 경우에서 더군다나 그 중에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x-2분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저 범위로 잡으면 안 된다. 정의역의 범위로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일단 기본의 유리함수부터 봅니다. 쌤이 한꺼번에 다 언급할 테니까 보세요. 기본의 유리함수는요, y는 쌤이 이걸로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y는 x-p분의 k 더하기 q,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언급하는 유리함수의 식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유리함수는 딱 세 가지만 정도만 알면 되는데, 아니 세 가지도 아니야. 첫 번째 무조건 찾아야 될 게 대칭점이에요. 대칭점. 그리고 이 k의 의미인데, 자, 첫 번째 이게 뭐냐면 그래프는 형태가 똑같아요. 봐보세요. 얘를 보고요, 우리는 얘는 직선인데 쌤 점선으로 끊었죠. 점선으로 끊은 게 뭐냐면 이거 0 되게 하는 값 p, 우리 이차함수 개념하고 똑같죠. 갈로 안에가 0 되게 하는 값 뒤에 붙어 있는 값, 그게 꼭지점이었잖아, 맞지? 유리함수도 얘를 기준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 0 되게 하는 값 p, 그리고 뒤에 있는 값 q를 기준해서 이 점을 우리는 p, q라고 해요. 됐나요? 그럼 이걸 p, q라고 하고, 요 점선으로 끊은 걸 보고 우리는 앞으로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점근선. 점근선이 두 개 있죠, 그러면? 점근선이란 뭐냐면 가까워진다.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 선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고, 자,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이 K라는 놈은 뭐냐면 비례상수인데요. K라는 놈은 뭐 그래프의 모양과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차함수 개념에서는 A값 기준으로 보시는데요, K가 만약에 양수면요,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1, 3, 4분면 방향처럼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K가 음수일 때는요 2, 4, 4분면 방향처럼 그려집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게 한 세트고 이게 한 세트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그리면 안 돼요. 자, 근데 봐봐, 정근선이라 했잖아. 얘는 점점 이 선에 가까워지는데요, 이게 정근선이다.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럼 엄청 가까워졌겠죠, 맞지? 이거 확대해서 봐도 얘는 점점 이렇게 오고 있다고. 또 확대해서 보면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고 있다 안 만나고 있다, 만나고 있진 않다, 근데 미친 듯이 가깝다.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근데 확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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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실제로는 만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래서 그런 선을 보고 우리는 정근선이라 불러요. 이해되겠어요? 이해되나? 자, 정근선이라 부르고, 자, 큰 내용 끝났어요. 이게 큰 내용입니다. 다시 대칭점을 찾아요. 그리고 정근선을 끊고요, 비례상수의 부호를 찾아서 그래프 모양을 그립니다. 됐나요? 자,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면, 아, 이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 정근선에서 거리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로, 쌤 예로 언급해 볼게요. 예로 Y는 X-2분의 1 더하기 1이란 놈이랑 Y는 X-2분의 3 더하기 1이란 놈이랑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얘는 일단 X축과 Y축이 필요하겠죠, 맞죠? 그리고 정근선은요, 자, 요렇게 꺼집니다. 왜 이렇게 꺼지냐, 쌤, 이게요 대칭점이라는 말이 2,1이거든요 둘 다 지금, 맞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대칭점이에요. 이게 실제 대칭점은 점 콕 찍어 놓는 거 아닙니다. 점 찍으면 우리 그래프에서나 함수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찍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려고 쌤 표시해 준 것 뿐이야. 자, 그리고
얘는 첫 번째, 요 놈의 그래프는요. 요 놈의 그래프는 얘가 1이기 때문에 요 놈의 거리가 이 대칭점에서부터 거리가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정근선에 가까워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쪽은 안 그릴게요, 쌤이. 이쪽은 안 그릴게요. 원래 한 쌍으로 그려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요 놈은 아까 나왔던 얘랑만 비교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곡선을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리긴 힘들잖아. 이차함수 그릴 때 모든 점이 자꾸 다 찍어서 그리는 건 아니잖아. 꼭 정하고 아래로 물러 이 정도만 그리는 거잖아. 똑같거든요. 얘는 3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보다 조금 더 멀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대칭점에서 거리가 멀어진다. 요게 좀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이해되겠나? 됐죠? 당연히 기본적인 형태는 y는 x분의 k예요. y는 x분의 k는 0,0이 대칭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값 자체가 또 대칭점하고 똑같아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0,0을 기준으로 정근선으로 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놈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대칭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맞지? 이 그래프 그대로 옮겼다는 거거든. 예, 그래프의 평행이동값을 대칭점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대칭점으로 찾아라. 우리 2차함수와 개념 똑같죠? 2차함수도 꼭정 가지고 평행이동 찾았잖아. 맞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X축과 Y축을 만난다면 일반적으로는 Y축과의 교점, Y절편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일단은 요 정도 내용으로 우리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내용 한번 볼게요. 정의역은요. 정의역은 그만했구나. 자, 정의역은요. 당연히 보세요. 분모가 0이 되는 놈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칭점의 X의 값. 이 대칭점이 지금 2,1이잖아. 맞지? X는 2 빼고 전부 다요. 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X는 2를 제외한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읽어주면 끝난다. 됐나요? 이해되겠어요? 또 마찬가지 Y값은요. Y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왜냐하면 1 되는 놈이 없거든요. Y값이. 맞죠? 왜? 이렇게 점점 1에 가까워지겠지만 1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 이렇게 대칭점 가지고 정근선의 방식도 구하고 Y는 1, X는 2 정근선의 방식도 구하고 정의역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칭점으로 평행이동도 구할 수 있다. 대칭점만 구하면 그래프의 반 이상은 그린 거다. 이해됩니까? 자, 얘는 하필 0,0이 대칭점이기 때문에 대놓고 1, 3, 4 오면 2, 4, 4 오면 적혀있지만 우리는 방향성만 보면 돼요. 양수이면 1, 3처럼 그려지는 거고 음수이면 2, 4처럼. 실제로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1, 3을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 맞죠? 자, 그리고 직선, 대칭인 직선 내지 언급 안 했거든요. 언급해 줄 겁니다. 정근선은요, X축과 Y축이다. 맞지? 얘는 0,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요걸 외우는 게 아니고, 대칭점을 기준으로 정근선은 X는 2, Y는 1.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얘는 대칭점에서 멀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원점이 대칭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 알아야 될 거. 이 직선은, 대칭축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 기울기가 무조건 1일 때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첫 번째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이렇게 꺼지겠죠. 우리 맞나요?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하여 접어버리면 두 개 겹쳐버립니다. 알겠나요? 또는 두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는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접으면 여기에 우리 원래 그려질 거 아니야. 쌤 지금 안 그렸지만 얘가 접힌다고요. 됐나요?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얘는 기울기가 1이에요. 1x로 시작합니다. 맞나? 얘는 기울기가 뭐로 시작해요? 마이너스 1로 시작합니다. 무조건. 알겠어요? 그래프가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2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되죠. 무조건 2,1을 둘 다 지나니까. 그럼 여기 2 집어넣어서 1 나오려고 하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 2 집어넣어서 1 나오려고 그러면 플러스 3 해주면 되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풀면 진짜 다 합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그래프 성질은 다 된다. 두 번째 거 볼게요. 평행이동 했는 건데 그게 쌤이 지금 잡아준 이 내용이죠. 그럼 정의역 볼게요. 얘 대칭점은 지금 P,Q예요. 맞나요? 대칭점이 P,Q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가 아니면 된다. Q가 아니면 된다죠. 맞지? 정근선은 X는 P, Y는 Q입니다. PQ로 다 구하고 있죠. 맞나? P,Q에 대해서 대칭이다. 대칭점이란 말이죠. 맞니? 이해됩니까? 두 정근선의 교점
두 정근선을 교체 우리 대칭점이잖아, 맞지? 대칭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1인 경우와 마이너스 1인 경우의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아까 내가 잡아줬던 내용이죠, 맞지? 지금 우리가 수학 상학 그 병행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정점을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모양을 모를 수도 있어요, 고. 그래서 내가 그냥 저렇게 적었죠, 아까 대입에서. 맞지?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던 사람들은 요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압니다. P,Q를 정점으로 하고 기울기를 마이너스 1. P,Q를 정점으로 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이해됩니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유리함수는요, 아까 내가 이렇게만 준다면 문제 다 풀리겠죠. 왜요? 대칭점이 대놓고 눈에 보이잖아, 맞지? 비례상수가 대놓고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이미 끝난 문제라고. 근데 이렇게만 줘버리면 학교 쌤도 다 안다고. 너무 쉽다는 거. 우리 이차함수 개념하고 내가 계속 언급했죠. 이차함수 표준형으로 줘버리면 꼭정 찾고 그래프 모양 찾고 다 되죠. 근데 일반형으로 줘버리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맞지? 똑같은 거예요. 얘가 이따위로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쪼개야 되죠. 이 쪼개는 방법이 우리 앞에 유리식에서 배웠던 분리형이에요. 알겠나? 분리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얘로 할게요, 얘로. y는 x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3이래 돼 있어요. 됐나요? 이해됐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잘 봐. 똑같이 할게요. x 플러스 2니까 똑같이 x 플러스 2 깔았죠. 앞에 5 있으니까 5 붙여줬죠. 푸니까 5x 플러스 10인데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3 깔아줘야 정상이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3. 내가 요거부터 적었어요. 요거처럼 적어주라고.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약분하면 얼마 돼요? 5. 맞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5가 뭐가 돼요? 대칭점이 되겠죠. 맞나요? 이게 마이너스 2, 5가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비례상수가 마이너스 13이야. 음수니까 2, 4 방향으로 그려줘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크죠? 그럼 이 대칭점에서 거리가 좀 뭐하다?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다. 이해되겠어요? 뭐 이렇게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알려주는 게, 요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지만, 쌤,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고 정근선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어. 대칭점에 대해서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거 지금 마이너스 2, 5잖아, 맞지? 그거 어떻게 하냐? 분모 0 되는 거. 이 식에서 바로 찾는 거야. 분모 0 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2. 맞죠? 이건 똑같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랑? 요거랑 똑같죠? 분모 0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x 비교합니다. x 값 비교. 약분하면 얼마 돼요? 5 되죠? 요렇게도 빨리 찾을 수 있다, 이거야. 단, 요 식에서는 뭐는 못 찾아요? 비례상수는 못 찾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거나, 비례상수에 대한 값이 언급이 된다면, 맞죠? 우리가 언급을 해줘야 된다면 무조건 쪼개야 된다. 됐나? 이해되겠어요? 그게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칭점을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주고 있는데, 맞죠? 대칭점은 이거 분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역함수인데요. 역함수는 원래 우리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우리 역함수 원래 어떻게 구한다 했죠? 아까 y, x 위치 바꾼다 했죠? 자, 한번 볼게요. y는 cx 플러스 d에 ax 플러스 b인데요. 자, 이거 역함수 위치 바꿉니다. 지금 너가 이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됐나요? 그럼 양변에 이거 없애야 되죠? 그러면 양변에 cy 플러스 d 곱하면요. cxy 플러스 cd는, 아니, xd는 ay 플러스 b가 되고요. y는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y를 다 왼쪽으로 넘기고 y 없는 거 다 오른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y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cxy 마이너스 ay는 맞나? 마이너스 xd 플러스 b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이제 뭐 한다? 얘를 묶어줘야죠, y는으로. 자, y로 묶어버리면요. cx-a는 마이너스 xd 플러스 b가 되고요. 양변에 cx-a로 나누면 cx-a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되거든요. 맞지? 역함수 이래 돼요. 결론적으로 이 함수와 역함수를 쓰면 쓰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근데 뭐만 보냐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쌤, 이놈과 이놈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맞죠? 부호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역함수네. 얘로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x-2분의 아까 5x-3이었나? 이거 역함수 구하래요. 됐나요? 그럼 이거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되냐? 자,
얘랑 얘랑은 똑같아요. 됐어요? 그리고 얘랑 얘랑은 위치 바뀌고 부호 바뀝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올라가면서 얼마? 2x. 5가 내려오면서 부호 반대로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다고 이제. 알겠어요? 그걸 증명해 보인 거고요, 쌤이. 이해되겠어요? 자, 문제로 가봐야 되겠죠. 쉽다. 유리함수는 진짜 애들 다 쉬워합니다. 무리함수, 유리함수 파트는 쉬워서 그래서 애들이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많이 접근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일단 볼게요. 얘 그릴게요. 무조건 뭐부터 찾아야 돼? 대칭점. 대칭점은 분모 0대기 하는 값 뒤에 붙어있는 값이죠. 분모 0대기 하면 얼마 돼요 이거? 대칭점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3입니까? 맞나요? 이제 정리하면 끝나요. 잡아.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요게 3이야. 됐나요? 그럼 대충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y축은 이 정도쯤에 있겠네. 이게 3이니까 대충 x축은 이 정도쯤에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1,3이죠 그러면? 네,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비례상수 값이 4네요. 양수죠. 맞지?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맞지? 자, 근데 y축과 만나는 점은 잡아주세요. 그래서 x에 0 집어넣어봐, 얼마 나오는지.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7 나오죠? 그래서 얘가 4, 5, 6, 7 이 정도 지는 지점을 지나면서 정거선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야. 왜요? 4니까 숫자가 크죠? 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아까 쌤이 대충적으로 13이라는 숫자는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너간 대부분 나오는 거는 보통 그래프 그리기 좋게 하려면 1, 2. 알겠죠? 자, 마찬가지 얘도 그러면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얘도 이 정도 떨어지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프 끝났죠? 맞죠? 뭐고 하자? 정의역 찾아볼까요? 정의역은요? 정의역과 치역은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X바 X는 뭐가 아닌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당연한 말이죠. 정근선은 만나지 않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치역은요? Y는 Y바 Y는 뭐가 아닌 3이 아닌 모든 실수죠. 맞아요. 그 다음 정근선의 방식은요? 계속 우리는 뭐만 보고 푸는 거야? 이것만 보고 풀고 있죠. 정근선의 방식은 X는 마이너스 1, Y는 3. 끝났습니다. 이해되겠나요? 됐죠? 자, 하나 또 합시다. 두 번째, 2번. 2번은요, 쌤 그래프 그리려고 하니까 일단 분리형으로 쪼개봐야 됩니다. 쪼개봅시다. 2번 Y는 쪼개입니다. 분모가 X 플러스 2예요. 그러면 분자도 일단 X 플러스 2 적었어요. 됐나요? 근데 X 앞에 개수가 얼마예요, 지금? 2예요. 근데 내가 앞에 2를 적었네. 푸니까요, 2X 플러스 4까지 나왔죠? 맞나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빼기 3 해줘야 되죠. 쪼갭시다. 쪼갤 때는 우리 보기 좋게 적으면 뒤에 거부터 적습니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하고 이렇게 해봤자 약분하면 뭐 남아요? 2. 그럼 얘 대칭점은 무조건 얼마다 우리? 마이너스 2,2다. 됐나요? 또 정근선 그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면 x축은 이 정도, y축은 이 정도쯤에 있겠다. 맞지? 이게 2면 x축은 이 정도쯤에 있겠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고 이게 2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나요?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단 y축과 지나고 있는 점은 잡아줘라.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인가요? 똑같은 식이 여기 0 집어넣어도 2분의 1 나옵니다. 2분의 1이 이 정도쯤 지난다 맞지? 얘는 이런 식으로 지난다. 됐어요? 끝났죠? 끝났죠? 자, 그래프 끝났고요. 정근선. 자, 정의역 구합시다. 정의역은요, x 바 x는 어떻게 된다? 뭐가 아닌,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됐죠? y. y 바 y는 뭐가 아닌, 2가 아닌, 모든 실수. 됐나요? 돼요. 또, 정근선이가? 맞아요. 정근선은 x는 뭐? 마이너스 2, y는 2. 이게 x는 마이너스 2잖아. 모든 x의 값이 마이너스 2인 애들. 맞지? 이게 y는 2. 됐나요? 쉽죠? 유리함수는 쉬워요. 이차함수 개념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차함수를 나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했다 하는 사람들은 유리함수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초반이지만. 왜? 내용이 다 똑같아요.
정근선이라네요. 요런 거 추가로 생긴 거 빼고는. 자, 똑같이 볼게요. 자, 요 놈이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 어차피 평행이동한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대칭점으로 판단하면 돼요. 맞지? 일단 얘부터 쪼갭시다. 얘는요, 얘는 X-2분의 똑같이 X-2 갔어요. 앞에 마이너스 있을까 마이너스 적어줬고요. 풀면 플러스 2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3을 더해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 풀면 X-2분의 3 한번 하고 앞에 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아, 얘는 대칭점이 지금 뭡니다? 요것만 알면 끝나는 거죠, 우리? 2,-1입니다. 자, 얘 정리합시다. 얘는요, 그냥 X분의 A예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죠. 맞지? 얘는 대칭점이 뭐예요? 0,0이죠. 분모 0 대기하는 값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맞지? 문제에서 이렇게 했어. 얘는 이 그래프에서 요렇게 평행이동을 했대요. 이해되나요? 맞죠? 얼마였어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0에서 2가 됐으니까 2가 되겠죠? 0에서 마이너스 1 됐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맞나요? 또 이거 비례상수 얼마예요? 3이죠. 평행이동하면 비례상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A값 또 얼마예요? 3이죠. 맞지? 비례상수 A값은 3이다. 끝났네요. A는 3이고요. X축 평행이동 B값은 2고요. C값은 마이너스 1이다. 됐나요? 대칭점만 찾으면 된다 했다. 자,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도 의미는 없어요. 끊어서 Y값만 잡아주면 되니까. 일단 그래프 그립니다. 그래프 그리려면 비례상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리할게요. X-1분의 마이너스 2에 X-1 풀면 플러스 2밖에 없기 때문에 2 더해줘요. 그러면 X-1분의 2 빼기 2가 돼요. 그럼 얘 그래프 그려보자. 얘는 대칭점이 이렇게 정근선의 교점으로 생깁니다. 맞죠? 그럼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Y축은 여기 있을 거고 이게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축은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맞나요? 됐죠? 그리고 얘 X절편은 마이너스 4죠. Y절편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니까 이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얘 그래프는 비례상수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맞나요?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다 했네. 자, 이제 뭐 하래? 문제에서 범위가 나왔어요. 범위대로 자르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대충 여기 있고요. 맞죠? 1 여기 있죠? 맞죠? 그럼 범위는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얘는 1까지 만나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계속 내려가요. 이 말은 요점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Y값이. 맞아요? 어느 한 점까지가 아니고 계속 내려간다고,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뭘로 잡아야 돼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아무 때나 됩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옵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아, 요거에 대한 치역의 범위는 Y값이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작다로 나와요. 이게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고 얘도 범위가 양쪽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정근선하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1부터 2까지래요. 여기 20은 얼마 나와요? 20은 얼마 나오죠? 0 나오죠? 20은 분자가 0 돼버리니까 저 위에 그 시계. 그럼 여기가 2란 말이야 지금. 맞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도. 맞죠?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0보다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라는 게 없어요. 됐나요? 아, 얘는 y는 0보다 크다. 요거에 대해서는 치역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답 적을 때는 또는 해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면 치역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되겠어요? 참고로 유리함수는요, 감소함수, 증가함수 둘 중에 하나는 1대1 대형의 형태예요. 맞나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정근선에서는 교점이 없으니까 1대1 대형이라고 언급하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응시켜주면 돼요. 정근선은 못 집어넣고 얘 대입하면 또 얘 대입하면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0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바로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오거든요.
대입으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알겠어. 근데 그거는 요령으로, 나중에 요령이고, 일단 기본은 알아야 되죠. 어떤 함수든지, 너가 앞으로 배우는 어떤 함수든지, 내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요, 어떠한 문제든 다 풀 수 있어요. 알겠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 어떠한 문제든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부터 하세요. 되겠죠? 일단 뭐, 그런 식이 된다. 아, 그리고 얘는 지금 쌤 등호를 안 붙였네. 등호 붙여야 됩니다. 맞죠? 여기 2, 여기 마이너스에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 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어디에 대하여 대칭이 되어 있지? 이 말은 그냥 뭔데요? 대칭점 준 거예요, 대칭점. 맞나요? 쌤이 대칭점 좀 빨리 찾는 방법이 뭐였어요? 대칭점만 구한다면, 이것 값, 0 되는 값 얼마? 1. 요거 비교한 값 얼마? A. 이게 대칭점이라 했잖아. 맞지? 이게 대칭점이거든요. 당연히 쪼개서 분리형으로 푸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자, 지금 대칭점만 묻기 때문에, 그럼 얘랑 얘랑 둘이 같겠죠. 왜? 얘가 이거에 대한 대칭이라고 나왔잖아. 맞죠? 그럼 B값 얼마예요? 1. A값은 5. 끝. 얘는요, 얘가 이러한 직선 두 개에 대하여 또 대칭이래요. 자, 직선 두 개가 딱 두, 그 대칭이 되는 직선 딱 두 개가 있댔어요. 하나는 기울기가 1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맞나요? 맞지? 근데 이 둘 다 뭘 지나고 있어, 결론적으로? 대칭점 지나가고 있죠. 아까도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점이 대칭점을 지나가고 있잖아. 맞지? 또 대칭점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답입니다. 대칭점이 얼마야, 이거? 1, 2죠? 맞죠? 그러면 1, 2 집어넣으면 답 나온다고, 여기에. 그럼 A값 얼마 돼야 돼? 1 되죠? B값 얼마 돼야 돼? 3. 문제에서 A와 B값 구하래요. 답은 끝났습니다. 유리함수 다 이렇게 풀립니다. 이게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 유리함수 문제 중에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예요.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문제라고요. 알겠어? 아, 기본 개념책이라서 문제가 쉽게 나왔구나가 아니라고. 알겠어? 우리가 지금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12번 봐봐. 얘는 그래프로 나왔죠? 맞나? 자, 그래프에서 나왔는데 문제에서 식이 저 따위로 조건이 없어요. 맞나? 그럼 내가 이거 보고 그냥 식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Y는 이 대칭점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까? 그럼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마이너스 1 0 넣어야 돼요. 맞지? 원래대로면 이게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접어주면 되죠. 맞죠? 그래, 여기 K하고 아무 점이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저식이 지금 붙여놨잖아. 맞지? 그럼 내가 저식대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로 가주면 되죠. 이게 어차피 대칭점이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맞나요? 그럼 B값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이건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대입하면 되는데 요 문제 봐봐. 요 점 하나 줬어 안 줬어? 요 점은 지금 0, 마이너스 1이죠. 이 식에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넣은대요. 이거 0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 버리죠. 맞지? 그러면 1분의 B가 마이너스 1 되려고 그러면 B는 얼마 돼야 돼? B 얼마?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됐어요? 요렇게 됐네요. 끝났네요.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C는 1. 됩니까?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한 개념만 잡아놓으면 쉽게 나온다. 자, 13번. 자, 만나지 않도록 하는데 요것도 봐봐. 이거 문제도 마찬가지야. 쌤, 이거요. 그래프 못 그리는 놈들은 못 풀어요. 자, 그래프 그릴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일단 얘는 대칭점이 1,2입니다. 이 정도 알죠? 맞죠?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려면 분리형이란 걸 알아야 돼. 왜? 비례상수를 구해야 되거든. 얘가 1, 3으로 그려지는지 2, 4로 그려지는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자, 합니다. 분리형 쪽입니다. 얘는 x-1에 분자도 x-1, 앞에 2 있으니까 2 깔았고요. 분배 풀면 2x-2니까 플러스 1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은 빠르게 갑니다, 쌤이. 정리하면 얘는 x-1분의 1이고요. 플러스 2가 됩니다. 됐나요? 이해되겠어요? 자, 요 따위로 나왔어요. 이제 그 그래프 그려보자. 얘는요, 대칭점이 얼마예요? 그래프 그릴 때 조금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너가 이해하기가 편하다, 맞지? 자, 얘가 대칭점은 1,2입니다, 이게. 1,2예요. 그러면 얘가 1이면 요거 왼쪽에 한 칸 정도의 Y축이 있겠네. 맞죠? 얘가 2면 밑으로 두 칸 X축이 있겠네. 됐어요? 이제 그래프도 그리는데 얘가 비례상수가 또 하필이면 얼마야? 1이야. 맞죠? 그리고 그래프 그릴 때 Y절편 잡아주라 했죠? Y절편 잡아봅시다. Y절편은 뭔데요? X에 0 넣으면. 요게 Y절편이에요, 항상. 약분하면.
알겠나? 1이죠, 1. 그래서 요 점 지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난다고요. 맞아요. 얘도 이런 식으로 지나죠. 됩니까? 요게 유리함수네, 쌤. 자, 이제 다 그렸어요. 이제 뭐 하자? 문제 한번 보자. 문제에서 요 놈 되는데요. 자, 얘는요.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봅시다. 우리 직선 파트에 정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 병행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으로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야? 원래 K에 대한 항등식하면 어떻게 해요? K하고 K 없는 거 이렇게 정되는 거 잡아주면 되잖아. 맞지? 맞나?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뭐가 됐어? 여기 E가 있죠? 여기 X가 있고 여기 Y 아니지 여기 Y가 있죠 여기 E가 있고 지금 이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 0되면 되고 얘랑 뭐하면 돼요? 같으면 되죠? 그러면 K 아무거나 집어넣더라도 어차피 얘가 0이니까 두 개 곱해봤자 뭐 되고 0 E가 Y 나오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 뭔데요? 정점이 0,2예요 X에 0 집어넣으면 무조건 Y 2 나옵니다 K값 관계없이 맞죠? 아 얘 정점이 얼마다? 정점이 0,2다. 이 말은 이 직선은 딴 건 몰라도 무조건 0,2는 지나가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0,2는 지난다고. 0,2가 여기 붙어 있죠, 지금. 맞죠? 그럼 이걸 지나는 직선이야. 자, 이거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직선 파트도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기울기가 0인 직선 돼야 안 돼요? 기울기가 0이에요. 기울기가 0이면 당연히 안 만납니다. 정근선하고는 당연히 안 만나죠, 지금. 기울기가 0이면 당연히 안 만나요. 다음, 기울기가 음수면 만날까 안 만날까? 기울기가 음수면요? 이렇게 되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자, 양수부터 해볼까? 기울기의 양수는 100% 만납니다. 자, 근데 기울기의 음수로 계속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접하는 지점이 생겨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경사가 더 급한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리면 여기서 만나게 되거든. 그래서 K값은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만난다는 가정으로 잡았을 때. 맞죠? 그럼 요 K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K값은 어떻게 찾냐? 이 K값은 두 개 연립하면 돼요. 어떻게요? X-1분의 EX-1이랑 KX+2랑 뭐 하자? 연립합니다. 됐나? 연립했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오잖아. 판별식 쓰면 0 나온다 이 말이에요.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정리합니다. 양변에 x-1 곱하면 kx+2에 x-1이고 얘 갖다 풀게요. ex-1은 얘 정리하면 kx제곱 맞죠? 플러스 요거 2 요거는 마이너스 k 에 x 마이너스 2 나오죠? 맞지? 계속 2차식으로 정리합니다. kx제곱 요거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되죠? 맞지?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2로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k만 남습니다. 지금 됐나요? 단순 계산 내가 넘어간다.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0 돼요. 근데 이 시기에 교점이 몇 개 나온다 지금 이게? 한 개 나온다고. 이거 두 개 연립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 맞지? 이거보다 더 경사급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두 점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이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교점이 한 개다. 판별식 쓰면 무조건 뭐 나올 거다? 0 나올 거다. K제곱 플러스 4K는 무조건 뭐 나온다? 0 나온다. 맞나요? 그러면 K에 K 플러스 4는 0이죠. 맞나? 당연히 K는 0 또는 마이너스 4라고 돼 있는데요. 자, 0은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내가 0은 잡아줬지만 이게 실제로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맞지? 이게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식으로 정리하면 만나는 것처럼 성립하는데요. 일단 얘는 제외입니다. 얘 보고 얘 적은 게 아니죠, 내가? 이건 정근선으로 잡아준 거죠? 맞지? 뭐밖에 안 돼? 마이너스 4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아, 요때 기울기는 얼마다 이거? 마이너스 4라 이 말이야. 그래서 실수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K가 마이너스 4는 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K가 마이너스 4가 돼버리면 교점이 생겨버립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또 K가 0보다는 작아야 돼. 당연한 소리죠. 근데 0은 돼도 돼? 안 돼. 돼요. 왜? 정근선이기 때문에 K가 0일 때는 어차피 성립 안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되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시험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죠. 왜? 이것만 정도 됐다는 말은 일단 이걸 풀었단 말 자체는 첫 번째 수학상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식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다. 두 번째 수학상에서 배웠던 2차식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지금 유리함수지만 2차식과 1차식에 대한 해, 조건, 위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세 번째,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다.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애들이 조금 싫어한다. 됐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14번 봅니다. 자,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입니다. 우리 앞에서 합성함수 했죠? 뭐 하는 거야? 계속 대입해서 계속 때려 넣어라 이 말이죠. 맞나요? 합성함수 계속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면요. 10집어넣으래요. 한번 집어넣읍시다. 첫 번째 10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첫 번째 10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이거? 9분의 11이가? 맞죠? 두 번째에다가 한번 집어넣을게요. 쌤, 두 번째에 집어넣으면요. 이번에 9분의 1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한 놈이니까. 9분의 11 나온 걸 또 집어넣잖아, 맞지? 그래서 9분의 11을 집어넣으면, 자, 봅니다. 9분의 11 빼기라면 얼마 돼요? 9분의 2 됩니까? 9분의 11 더하기 9분의 9죠? 그럼 9분의 얼마 돼요? 20 되나? 맞죠? 자, 분모분자에 9 곱합시다. 내가 암모박자 쓴 게 아니죠? 분모분자에 9 곱해버리면 이거 얼마 돼요? 2분의 20 되니까 얼마 돼? 10. 맞나요? 그럼 세 번째는 당연히 다시 뭘 돼요? 9분의 11 되겠죠? 세 번째는 당연히 9분의 11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를 집어넣으니까. 10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또 9분의 11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요 문제는요, 쌤, 요 문제는 홀수일 때는 9분의 11 나오고요, 짝수일 때는 10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또 9분의 11,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은 게 아니고 자, 4번 합성하면 10 나오고 5번 합성하면 예, 6번 합성하면 예, 1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101은 홀수 때이니까 9분의 11로 나와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규칙 찾는 거잖아. 101 나왔다고 101번 합성하라는 게 아니잖아. 맞지? 맞나? 규칙 찾을 때까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고 라스트 15번이죠? 자, 15번 봅니다. 15번 보면 x-1분의 ax 플러스 3에 대하여 f랑 f 인버스가 같대. 자, f 인버스를 보고 우리는 역함수라 불렀잖아. 맞나? 원래 이건 함수가 원함수잖아. 맞지? 그럼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대. 자, 그럼 원함수 적어놓자. 이거 맞나요? 맞죠? 역함수 이제 아까처럼 xy 바꿔서 풀지 않습니다. 이건 외워야 되겠죠?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얘랑 위치 바뀌고 부호 바뀝니다. 그러니까 a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은 올라가면서 플러스 1이 되죠. 이해됩니까? 요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요거 두 개 같대요. 끝났네. 얘들 둘이가 같다는 말은 a값이 얼마 돼야 돼? 밑에 분모만 비교해봐. 분자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분모도 똑같잖아, 지금. A값이 얼마 돼야 돼요? 1 되면 돼요. A값이 1 돼버리면, 여기 1 돼버리면, 이거 내려오면 마이너스 1, 이거 올라가면 플러스 1 되니까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 A값은 얼마다? 1. 간단하죠? 역함수도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파트는 대빵 쉬운 파트입니다, 실제적으로. 되겠어요?